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즘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말이었죠.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은 뒤 처음 맞는 유행입니다. 그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작년 8월 말 코로나19 감염병 등 2등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 뒤 확진자 수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를 통해서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데 2월 첫째 주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달 첫째 주에 861명이 신고되면서 2월 수준까지 늘었는데요. 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에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으로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급등한 그 추이가 짐작이 되는데 이 유행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방역당국에서는 이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즉 8월 말쯤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는 위기단계 상향 조정 등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는 오미크론의 후손격인 KP3 변이인데 중증도와 치명률은 크게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기 단계의 상향 없이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관련 조직을 확대해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또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2주, 뭐 5일 이렇게 격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코로나 걸리면은 학교나 회사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네, 안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저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유가 보니까 감염병이 이제 전염 위험성에 따라서 신고식이나 격리 수준 등이 좀 달라집니다. 1급부터 4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코로나는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입니다. 따라서 이 격리 의무는 없지만 방역당국 대신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는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격리가 권고사항인 만큼 사업장 출근이나 학교 근무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침은 없는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인정 여부는 학교 측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도 이미 해제가 된 상태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노인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으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코로나 검사비가 지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네, 막 코로나 검사는 PCR 검사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5월에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는 독감과 같은 수준입니다. 즉 일반 의료 체계로 편입이 됐는데 네. 이 말은 비급여인 검사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만 원에서 3만 원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이 치료제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됩니다. 하지만 그 외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요. 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약간 약 5% 수준인 5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검사비, 치료비도 적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보다 네. 예방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백신은 언제쯤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독감하고 비슷합니다. 절기상 맞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절기 접종을 실시하는데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고요. 일반 국민은 희망한다면 유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독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에 직접 대응하는 백신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직전 유행한 JN1 변이에 대한 백신의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청은 두 변이가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추석 선물 양극화. 이제 추석 연휴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이런 추석 선물도 양극화 추세라고요. 뭐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 가성비와 아주 비싼 것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예. 앵커께서는 어느 정도가 비싼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한 30만 원에서 크게 보면 50만 네. 원 정도까지는 좀 비싼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 고물가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의 추석 선물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한데 무려 5억 원짜리 위스키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억소리가 나는 고급 주류부터 만 원짜리 김 세트, 6천 원짜리 양말 세트까지 초고가와 가성비 선물이 함께 팔리고 있는데 이번 추석 선물 중에 최고가 예약 상품은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전 세계 12병만 한정 생산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제품 700ml 한 병에 5억 원입니다. 이처럼 주류 제품과 함께 한우 세트도 고가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데 이마트는 조선호텔 및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와 협업해서 등심, 안심, 체크살 구이용 1kg씩 모두 3kg 상품을 88만 원에 또 롯데마트는 하이엔드 한우 브랜드 마블라인 프리미엄 구이 혼합 세트를 74만 9천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양극화라고 하셔서 30만 원, 50만 원도 좀 높게 불렀는데 그렇죠. 그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상품들이 더 비쌉니다. 네. 네, 저희가 초고가 상품들을 알아봤고 그러면 가성비 제품들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가성비 제품이 이제 2만 원대 정도가 백화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허브솔트 세트나 국수 간장 세트, 성심당 약과 세트 등이 있고요. 대형마트들은 김 세트나 치약, 칫솔, 비누 등 생활용품 세트를 9,900원에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피에르가르뎅 양말 선물 세트 3매를 사전 예약으로 6,000원대 할인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명절 선물 양극화가 뚜렷한데 가성비 선물에는 호불호가 적은 김 세트나 치약 등 생활용품 세트, 식용유 세트 등이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물가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렇게 추석 선물 양극화 현상도 뚜렷한 건데 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은 돈을 빌리는 형태를 봐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불황형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리는 높지만 문턱이 낮은 대출을 찾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보험 계약 대출입니다.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이 보험 계약 대출, 이른바 약관 대출 잔액이 2년 사이 6%나 넘게 늘면서 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생보사의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52조 3,496억 원.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13% 증가했고 기준금리가 1.75% 수준이던 2년 전과 비교하면 6.59% 늘었습니다. 이 보험계약 대출은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50에서 95% 범위 내에서 빌리는 일종의 담보 대출인데요. 네. 이 보험 보장을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립니다. 이 각종 서류가 필요한 은행 대출과 달리 대출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험계약 대출 외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험계약 대출 외에도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4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6월 말 기준으로 4조 7,831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이 이제 카드론입니다. 이 카드론 잔액 역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6월 말 기준 40조 6,059억 원,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연 14%나 달하는 카드론까지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최후의 보루인 불황형 대출도 서서히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찾는 급전수단인 만큼 연체율 상승과 같은 건전성 위험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네. 빵지순례가 인기라고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아, 저는 빵 좋아하긴 하는데 네. 순례까지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야기에 이제 특정 지역에 대표하는 빵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파는 제품을 사 먹는 것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유명한 빵집의 정보를 나눕니다. 전국의 유명 빵집만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수만 명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네. 직접 매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 유명 빵집 제품을 택배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일부 인기 있는 제품들은 판매 수량에 비해서 구매한 사람이 훨씬 많이 몰려서 판매 개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품절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빵케팅,
빵에다가 티켓팅까지 합쳐서 이런 신조어가 등장한 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빵은 뭐 호불호도 크게 없고 또 끼니가 네. 아니라 간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빵지순례의 특징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기반의 동네 빵집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명한 빵집은 일종의 관광 명소로까지 자리매김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전의 빵집 성신당이 되겠습니다. 1956년 대전역 찐빵집에서 시작했는데 68년간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는 성신당은 빵지 순례자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 튀김 소보로는 출시 이후 2021년까지 8천만 개 넘게 팔렸고요. 네. 뭐 군산의 이성당이나 부산의 옵스 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빵지 순례 지도까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 빵집의 핫한 관광 상품이 떠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이 빵지 순례자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것이 빵지 순례 지도가 될 텐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대전 원도심 현지 빵집 지도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지도가 빵 관광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대전 동구는 지도의 일러스트를 활용한 티셔츠나 자석 등 각종 기념품 등을 출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있고요. 이 대구시도 지역의 빵집을 역사와 함께 소개한 책자인 빵은 대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빵지 순례 지도를 통해서 지역 특산물을 소비하고 알리려는 시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전남도에서도 네. 전남도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전남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이어 올해도 빵지 순례 지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빵을 만들거나 혹은 그 모양을 본떠서 빵을 만드는 지역 특허 빵집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쌀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경기 쌀빵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빵지 순례 열풍이 빵집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만들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중심으로 한 거대 상권에서 벗어나 지방의 작은 상권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이 더 네. 늘어난다고요? 예, 이제 흡연자들의 설 자리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늘어났고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주변 30m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네,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